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칼슘, 비타민, 무기염료 등 여러 가지예요. 영양소는 하나라도 부족하면 몸에 힘이 없고 잘 자라지 못하므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영양소 어디서 얻냐고요? 바로 음식물을 통해서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물, 무기염료 등을 영양소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 얻을 수 있죠? 영양소를 더욱 자세히 알아볼까요? 탄수화물은 주로 쌀, 고구마, 빵 등에 들어있는 영양소예요. 특히 머리를 쓰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탄수화물이 사용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필수적이죠. 지방은 돼지고기, 버터, 땅콩 등에 들어있어요. 지방은 체온을 조절하는 데도 쓰이고 세포막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답니다. 단백질은 생선, 달걀, 두부, 콩 등에 들어있어요. 단백질은 주로 근육, 머리카락, 손톱, 발톱, 피부 조직과 뼈를 만드는 데 사용되지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는 영양소이면서 중요 에너지원 역할까지의 3대 영양소라 불린답니다. 에너지원은 아니지만 인체의 생리기능 조절에 필요한 비타민, 물, 무기염료를 구영양소라고 해요. 구영양소도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지요.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원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골고루 먹기, 내 몸이 원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채우는 넘버원. 오늘은 꼭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해요. 꼭꼭 씹어 먹는 것도 잊지 말고요.